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릭스 리딩 170-2권 Grammar 부분에 있는 Unit 2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Little, a little, few, a few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잘 보시면 little과 a little은 누구랑 쓰는 거다? 셀수 없는 명사, 즉 none, count, nouns와 함께 쓴다라고 돼 있고 few랑 a few는 셀수 있는 countable nouns와 함께 쓸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little과 few에 의미가 써있네요, 그죠? hardly any 라고 써있는 거야. 이게 거의 없는 이란 뜻인 거죠. 근데 a little of few 하면 some의 의미라는 거죠. 조금 있는 이란 뜻이에요. 여기다 하나 넣어놓죠. 거의 없는, 이거는 조금 있는 이라고 써놓으면 될것 같아요. 잘 외워보시고, 혹시나 외울 때 헷갈린다면, 여기다 알파벳 어만 붙이면 조금 있게 생겼네. 이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죠? 어만 붙이면. 자, circle the nouns and fill in the blanks with a little or a few. 일단 명사의 동그라미를 하고 나서 빈칸을 채우세요 라고 써있죠. 뭘로? A little이나 a few라는 표현으로요. 해보죠. Can I get a little more paper? Paper. 우리 셀수 없는 non-countable 명사, 그쵸? 셀수 없는 명사죠. 그러니까 a little을 사용한다는 거야. 내가 약간의 종이 좀더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고. 자, there are. 정답은 뭘까요? There are. 그쵸? A few books. 셀수 있는 거니까 약간의 책이 있습니다. I have a few questions. 그쵸? S에 동그라미 딱 치면 countable. 이거 countable. 그죠? 다음, Kate needs. Kate가 필요한 것은? A little help. 그러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Non-countable. 됐죠? 자, 아래. Choose the words and fill in the blanks with little or few. 이걸로 채워보래요. 자, Today is a holiday. Few stores are open. 무슨 뜻이에요? 가게들이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100%안 열었나요? 그건 아니죠. 열긴 열었는데 거의 없다. 라는 소리를 한 거죠. 자, number two. We have to hurry. 무슨 뜻이죠? 우리? 서둘러야 돼. have to. 뭐뭐 해야만 해. 라는 뜻이죠. hurry는 서두르다인 거예요. we have. 정답은 we have. 그렇죠. little time. 우리 시간이 거의 없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동사에 마치 부정문처럼 해석을 하시면 돼요. 거의 없다. 이렇게요. Number three, the movie was boring. 영화가 지루한 거예요. There were. 그렇죠. Few people in the theater. 그러니까 영화관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 라고 얘기했겠죠. Then the river dried up. 강이 어떻게 됐어요? 메말랐어요. 뭐 때문에? There was. 그쵸. Little rain. 비가 거의 안 왔거든요. Little인 거죠. Okay. 다음 거. 자, underline parts가 뭔가 오류가 있나 봐요. 그래서 correct은 여기서 수정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there are a few leaves 안 돼요. leaves. 왜냐면 a few는 셀수 있는 복수가산이랑 오기 때문이죠. Number two. 무슨 뜻이죠? Some continents. continents. 일부의 대륙. 대륙들은 가지고 있어요. 뭐를? a few. 그쵸. Deserts. 그러면 약간의 사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됐겠죠. 그 다음, There are a little water in a glass. 컵에 물이 a little, 조금 있는 이란 뜻이죠. 물이 좀 있어. 근데 왜 틀렸죠? 그치. There is라고 써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 water라고 하는 불가산 명사, non-countable 이런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말고 단수인 is를 씁니다. 라는 소리인 거죠. 단수 동사. Number four, few. 그쵸. Few friends. Few는 셀수 있는 명사랑 쓰는 거고요. 여기다가 few friends라고 하면 뜻이 뭐야? 내 파티에 친구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를 의미한 거죠. 자, 다음 거, Unit 3, 우리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past progressive라고 돼 있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과거 진행 시제라는 거예요. 써보죠.
과거 진행 시제라는 건데, 동사의 생김새가 비동사 중에서 과거 시제, was 또는 were 라 쓰는 거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뜻은 뭐뭐하는 중이었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used to describe unfinished actions at a past time. 과거에 라는 뜻이고, 과거에 unfinished니까 끝나지 않은, 끝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뭐할때 쓴다? 묘사하기 위해 used 사용된다라고 써있죠. The Kelly brothers were working in a hospital. 켈로그 형제들이 그 당시에 옛날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Compare 비교를 해보래요. They returned to the hospital. 우리 본문에 있던 스토리거든요. 그들이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simple past라고 나와 있죠. 다른 색깔이어야 돼. 이거 simple past. 그냥 단순 과거란 뜻이에요. For finished actions. 얘가 다르죠. Finished actions 하면 끝마쳐진 이에요. 끝마쳐진 그런 행동을 위해서 쓰는 단순 과거의 표현이다라는 거야. 그들이 딱 돌아왔어 하고 끝난 거죠. 근데 얘는 근무를 쭉 하는 중이다의 were working이었던 거예요. 동사의 차이가 느껴지시면 되겠죠. Returned 하면 이렇게. 자, 그럼 아래 연습을 해보래요. 지금 change 해보래요. 뭐를? 단순 과거라고 하는 것을 파란색이었던 과거 진행으로 전환해 보세요라는 거죠. The brothers tossed the flakes tossed were tossing.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 시제 쓸때 주어를 보고 스위치를 맞추시는 거예요. 여기가 복수니까 were가 들어왔던 거죠. 자, 해보죠. We were 그쵸? Making. 여기는 원형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wrote 말고 I was writing, 그쵸? 그 다음에 Tony was drinking 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아래 fill in the blanks to complete the sentences. My family lived in Spain for 6 years. 6년 동안 스페인에 살았어요. lived를 사용했네요. Number 2. 단순 과거를 쓸지 진행을 써야 될지 판단해 보세요 라는 문제였겠죠. When she came home. 그녀가 집에 도착했었을 때, 그죠? 집에 왔을 때, 우리는, when은 뭐뭐 할 때죠? 우리는, 정답은? We're 그치? We're having breakfast. 아침 먹는 중이었어요. 그, 밥 먹는 그 순간을 그녀가 목격한 거죠. 됐죠? Number three. I was taking a shower when you called. Take a shower가 뭐죠? 샤워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아래 Let's see. They were working on new recipes. 여기서 working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recipe가 새로운 조리법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조리법을 연구하는 중이었다였었겠죠. 그다음에 drink was trying to cross the road. 도로를 건너려고 애쓰는 중이었다라고 해야 돼요. 애쓰는 중이다. 그 다음에 it was snowing when I woke up. 그 다음 what? What 그쵸, what were you doing? 뭐 하는 중이었니? 라고 물어본 거죠. 여기 last night이니까요. 과거의 단서가 보이셨고요. Number 3는 when I woke up 에서 이 woke up이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가 과거 진행으로 간 거예요. 그죠? 자, 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면 유니폼, 우리 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무화과 잼. 자, phrasal verbs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은 한국말로 하면요. 써볼까나 동사구라는 거예요. verb가 동사고 phrase가 원래 구니까요. 그래서 verb에다가 on, off, away, out과 같은 부사 또는 전치사를 결합시키면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place a pot on a stove. 맞아요. 우리 유니폼에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았죠. 자,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요. turn on the heat 이랬죠. 불을 켜세요라고 할 때요. 우리 turn on에
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동사 더하기 전치사 또는 부사랑 결합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었어요? 원래 turn은 돌다인 거잖아요. 근데 turn on 하면 키다가 되는 거죠. 의미가 새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문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 the hit이라고 하면 이거 명사죠. 자, 명사의 위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명사는 이어 동사를 붙여서 쓰고 나서 바로 뒤에 써도 되고 사이에 써도 되는데 대명사를 쓰실 거면 반드시 사이에만 씁니다. 라는 걸 배워야 돼요, 지금.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동사구라고 하는 건 동사에다가 부사나 전치사를 더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든 그런 형태인 건데 만약에 명사를 쓸 거면 여기에다가 명사 써도 되고 또는 끝에다가 명사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대명사로 쓰고 싶은 거였다. 그러면 대명사는 꼭 이렇게 사이에 써야만 하고 대명사를 맨 끝에다가 붙였을 수는 없어요.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the hit이면 it으로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turn it on은 되는데 turn on it은 안 된다는 거죠. Turn it on은 되는데, turn it은 안 돼요. 됐죠? 자, 아래 보시면 뭔가 박스 안에 많은 동사구, 이어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turn off는 끄다겠죠? 그 다음에 sell off, dry out, turn out, block out, put out, put on, take away, throw away 라고 되어 있네요. 뭔 소린지 알아봐야 되겠죠? 아래 채우면서 좀 공부해 볼게요. Turn off the heat and let it cool. 이렇게 하면 불을 끄다라는 표현인 거죠. 뭐뭐를 끄다. Can you pick? 그쵸? Pick up. 이렇게 하면 줍다. 정확하게 말하면 위로 집어들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줍다가 된 거죠. Worry dolls take. 그쵸? Take away. 그럼 뜻이 뭘까요? Take away. 가져간다. 즉, 가져간다는 말은 옆에 써보면 이제 없애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없애준다. 당신이 뭐를? 요거는 걱정거리라는 뜻이죠. 걱정거리들을 그냥 goggles block out. 요렇게 block out 하면 뜻이 뭐다? 막다, 차단하다 인 거죠. 밝은 햇빛을 막아줍니다. 라는 거죠. 자, 아래 dries up, put out, turn out, throw away 있어요. Boil the water until it dries up. 그것이 건조될 때까지 물을 끓여보세요. 인 거고. Number two. The Kelly brothers couldn't. 뭘할수 없었죠? 이 켈로그 형제들이 그 밀을. Threw away. 그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너무 비쌌다라는 말이 나왔었던 거죠. 요거 버리다라고 써보죠. 나 firefighters가 누구죠? 소방관들이 뭐 한다? 그렇지, put out 뜻은 뭐 그치, 뭐뭐를 끄다인 거죠. 그다음 some mistakes, turn out, turn out은 뭘까요? 뭐뭐로 나타난다, 바뀐다. 뭐뭐인 것으로 판명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 rewrite the sentences by separating the phrasal verbs. 뭐 하면 된대요?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사를 분리시켜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number one. The branch spreads out the leaves. 무슨 뜻이죠? 나뭇가지가? 나뭇잎들을? spreads out? 펼친다, 였겠죠? 나뭇잎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펼치게 해줍니다, 였겠죠? Number two, the players put, 뒤집어 쓰면 되겠죠? Their helmets on, 그죠? 그럼 put on이 뭐더라? 옳지, 착용하다 쓰다가 됐겠고요. We turned off the light. 바꿔서 쓰면, we turned the light off. 그러면 우리가 불을 껐어요. 그 다음, who? Took the bottles away. 누가? 병들을. Took away. 가져갔니? 가져가다. 가져갔다. 과거 시제니까요. Took away. 이렇게 써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던 이어 동사들.
공부해 주세요. 오케이, 잘했어요.